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연말이에요.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이 옷을 선물 받았어요.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촬영에 나왔습니다. 이거, 루돌프도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지났겠지만, 모두 행복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HTS 활용법인데요. HTS를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우리가 장마감 시간에 보는 거래대금 키는 법, 시가총액, 이런 걸 보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으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HTS를 켜고 모든 창을 끄면은 바로 이 상태죠. 하나씩 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0600 하면 차트가 나와요. 이렇게 켰으면 우리가 장마감 시간에 늘 보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락률 상위가 있죠. 하나씩 어떻게 켜는지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0187 하면 시가총액 상위. 우리가 많이 보던 창이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루션 이렇게 시가총액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0186 얘는 거래대금 상위예요. 거래대금이 뭐가 가장 많이 터졌니?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져 있으면은 종목 연동이 안 돼요. 연동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이렇게 아무리 클릭을 해도 차트가 바뀌질 않겠죠. 그래서 이 자물쇠를 꼭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차트가 같이 돌아가니까 보기 쉽겠죠? 그리고 0181 상승률 상위. 얘는 전일 대비 지금 상승률이 뭐가 가장 높은지. 오늘 기준으로는 선암, 코닥코, 비유테크놀로지, 파맵십, 에이칩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키면은 자물쇠 돼 있죠? 이걸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차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선암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뉴스 찾아보고 싶어. 그럼 0700 종합시황 뉴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물쇠 없애주고 선암 클릭하면 이쪽에 뉴스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고 각자 원하는 종목들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 찾아보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있죠. 기업 분석 0919. 삼성전자로 예를 들을게요. 삼성전자. 바로 나오죠? 반도체. 내려보면은 이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수 있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인데요. 이게 지금 전 1분 간격 30초, 10분, 1시간, 당일 누적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 있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지금 30초 간격으로 했을 때 코어라인 서포트가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이 제일 많구나, 지금 할인이 제일 많구나, LS 머트리얼즈도 3등으로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주문하는 창은 뭐 다들 아시겠죠? 0302 키움 주문. 자물쇠 마찬가지로 빼고 원하는 가격으로 몇 주. 매수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면 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종목들을 모아두고 싶어 할때 어떻게 하냐면 0130. 이게 관심 종목 하는 겁니다. 나는 클라티스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얘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해요. 그럼 그냥 끌어오면 돼요. 방금 끌어온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적는 방법도 있는데, 키보드에 보면 인서트라는 키가 있어요. 이걸 인서트를 누르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얘네가 다 반도체죠. 종목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빈칸 추가, 그리고 오른쪽 클릭, 빈칸 메모 입력. 일단 얘네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이렇게 적을 거야. 적어주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눕니다. 반도체? 얘는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집어넣고 위에 새로운 빈칸 메모를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를 넣고 얘한테 빈칸 추가, 빈칸 메모 입력, 로봇.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죠?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굉장히 쉽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거 외에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숫자 쓴 검색란 있죠? 거기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길게 말고 단어로 검색을 하다 보면 원하는 창이 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지 HTS와 좀 더 친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